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긴급지출 법안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셧다운 마감 시한인 내일 자정까지 국경장벽 예산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라틴 커뮤니티 최대 봉사인권단체도 로버트 케네디 스쿨 우길기 문양 벽화를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삭제를 요구하는 젊은 층들의 이메일과 인증샷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3가에서 발생했던 칼부림 사건의 여성 용의자는 갱단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타운 내로 갱단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 아시아나 항공화물 물품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방항공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항공화물에 포함된 리튬 전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리튬 전지 화물을 화주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A 카운티 신임 셰리프 국장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민단속국 요원들은 더 이상 교도소 내에서 상주할 수 없게 됐습니다.